네. 자, 지금 현재 코스피는 2761선, 950선, 코스닥이 확실히 950선까지 올라왔네요. 수급적으로 봤을 때도 일단 코스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한꺼번에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. 일단 코스피 쪽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꾸준하게 물량을 좀 내놓고 있는 것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. 이러다 보니까 종목에 대한 집중도나 섹터에 대한 집중도가 아무래도 코스닥 쪽에서 조금 더 많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. 일단 양대 시장에서 좀더 집중이 되고 있는 게 제약바이오. 요 섹터가 양쪽에 다 강한 것 같아요. 네, 그런 의미에서 좀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. 요게 단순히 이제 연말까지의 흐름인지 이런 흐름들을 계속 점검을 해봐야 될 텐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할까요? 자, 시장 돋보기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진우 소장 화상으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소장님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예. 네. 대기실이라는 게 눈에 확 띄네요. 뒤에 보니까 예. 굉장히 가을 분위기 나네요. 이렇게도 또, 뭐, 여러분들도 찾아뵙게 됩니다. 빨리 좀 스튜디오 좀 마음대로 가고, 스튜디오뿐만 아니라, 뭐, 식당, 카페, 어디, 놀이공원 좀, 그리고 또, 신앙 있는 분들도 교회에서 종교단체 이제 또 예배도 들고, 마음껏 드릴 수 있는 그런 세상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. 네. 아유, 뭐,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다 마찬가지이긴 한데, 일단 네. 증시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반영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. 뉴욕 증시나 우리 증시나 크게 밀리는 건 없는 것 같네요. 크게 밀리는 것도 없지만 또 이렇게 뭐 덧뻗어 나가기에는 나올 게다 나와버렸습니다. 예, 백신 얘기 나왔고 이미 뭐 접종도 시작했고 우리는 조금 백신 관련해서는 언제 가서나 백신을 갖다가 우리 국민들이 뭐 접종할 수 있을까? 현재로서는 뭐좀 기약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좀 아쉽긴 합니다만 거기다가 경기 부양책 얘기도 지금 거의 뭐 미치 맥코넬 공화당 저기 상원 원내대표 입에서 합의에 도달했다 식으로까지 나왔는데 예 그런 상황 하에서 뭐 지선물 흐름을 봐서는 지금 미국도 우리 장처럼 그렇게 뭐힘 있게 출발할 것 같지는 않고요. 오히려 지선물은 유럽 쪽이 더 많이 좀 이렇게 오늘 개장 전에 뭐 많이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좀 그렇습니다. 아까도 저희가 뭐 잠깐 얘기했었는데 영국 네. 쪽에서 코로나19 뭐 변종 바이러스 뭐 이런 얘기가 주말 내내 좀 인기 검색어 위쪽에 올라와 있더라고요. 그런 게 약간 또 유럽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. 그래서 뭐 뉴욕 증시부터 한번 흐름부터 최근의 흐름부터 한번 살펴볼까요, 소장님? 네. 그첫 번째 늘 살펴보던 다우존스 지수 일간 차트 한번 봅니다. 네. 일목균형표로 보시겠는데 우선 뭐 최근 저렇게 11월 9일 갑자기 저 가운데 부분에 쑥 갭이 발생했던 거는 아시다시피 11월 9일 날그 화이자 백신 개발 소식이었죠. 그때 이후로 쭉 올라오는 모습인데 그 부분이 이렇게 좀 뭡니까? 이 옛날에 그 볼커트 좀 무지다는 얘기 하잖아요. 야구 예. 중계하다 보면은. 투수들이. 예, 네. 그렇죠. 아래쪽에 거래량 막대기가 저렇게 불쑥쑥 올라온 거는 지난 금요일이 뭐 옵션 만기일 쿼드러플 위칭 데이다 보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저렇게 거래는 터지는 상황입니다만 주간으로 플러스 0.44%에 불과했고요. 그 다음 슬라이드가 또 재밌습니다. 이제 월트 디즈니 지난주에 한번 살펴봤기 때문에 그렇게 하루에 13% 넘게 뛰던 월트 디즈니가 그 이후에 팔로스루가 있었나 싶었는데 보시다시피 저 모습이에요. 뭐 확장했는 모습을 보더라도 닷새 동안 그냥 삐리합니다. 지지난주 금요일 날 고점에 많이 못 미치는 그런 상황이죠. 또 하나,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자면은 이제, 러셀 2000이에요. 2000.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경기 부양책이 합의가 됐다라고 한다면은 3대 지수 가운데 사실상 이론적으로는 이 지수가 제일 잘 가야 됩니다. 우선 장기 추이를 보시면은 여기도 뭐 만만찮죠? 거의 뭐 나스닥에 뭐 뒤질 것 없을 정도로 많이 올라왔습니다. 금융위 당시 뭐 200, 한300 근처에서 지금 얘가 지금 2000을 바라보는 레벨이니까 대단한데, 지난주 동안의 지수 추이를 보자면은 조금 그 옆에 확대한 거 보시다 보면은 오히려
글쎄요. 지난주 장마감 무렵에는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한 뉴스가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어쨌거나 지수물 흐름으로 봐서는 경기 부양책 소식에 그렇게 하지는 못하는 모습. 나스닥은 주간으로 3% 남짓 올랐습니다. 예. 그나마 제일 좋아요. 제일 좋은 모습인데 여기에서 이제 나스닥을 구성하는 종목 가운데 그 전에 월간 차트 한번 보시면은 계속해서 볼린저 밴드를 요새 띄워봅니다. 왜냐? 기울기가 워낙 가파르니까 이 시장에 다소 과열된 상황이 어떤 식으로 귀결될까가 궁금해서 자꾸 볼린저 밴드를 띄워보는데 분명 눈에 보이다시피 2000년 다크버블 때보다도 지금은 조금 더 과열된 시장 흐름입니다. 아래쪽에 예. RSI 같은 거 보면은 아찔아찔하죠. 그런데 네. 이제 이 나스닥이 잘 가는 거는 그다음에 보시면은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지난 9월 달에 한방 두드려 맞았던 그 당시에 고점을 영 회복 못하고 있고 계속해서 이렇게 모여들고 있습니다. 지금 5주의 평선하고 20주의 평선이 거의 붙어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그 다음에 해가 바뀌면서 다시 위로 뻗어가는 모습일지 아니면은 5주의 평선이 20주의 평선을 조금 하회하는 식으로 결국 주가가 밀리면서 단기 데드크로스가 날란지가 궁금한데 이걸 갖다가 쭉쭉 끌고 올라오는 게 테슬라예요. 지난주만 하더라도 14% 올랐습니다. 네네. 참 잘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조금 MACD에서 매도 신호가 지난주부터 나기는 시작했는데 지금 뭐 테슬라 관련해서 이렇게 뭐 인베스팅 닷컴 같은 데 이렇게 댓글들 올리시는 거 보면은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뭐 아주 아무 걱정이 없어 보입니다. 밀리는 것 같다가 오히려 추격 매수 뭐 기회로 삼는 상황이고 테슬라에 대해서 조금은 이렇게 비관적인 조금 아니면은 쓴소리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주 뭐 대놓고 너희 거지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조롱하는 뭐 그런 네. 상황까지 오는 조금은 여기도 뭐랄까요 민감한 레벨이 와서 그런지 다들 조금 이렇게 말들이 조금 이렇게 좀 지켜야 될 서로 간의 매너를 지키지 않는 그런 양상을 좀 보게 됩니다. 결국은 테슬라의 주가 차트 모양은 어떻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건가? 일단 그림으로 보이기는요, 회장님. 그러니까요. 자, 아닌 게 아니라 그다음 월간 차트 한번 보시죠. 네. 예. 저 분명 저 이 세상 주식이 아니에요, 그죠? 예. 그리고 이제 오늘부로 S&P 500 지수에 편입됩니다. 그렇죠. 자, 그동안에 이제 뭐 액티브 펀드 매니저들이야 이미 S&P 500 편입 뭐 소식 나왔을 때부터 담았겠죠. 다만 이제 패시브 펀드 이런 쪽에서는 실제 이제 지수 편입되고 나서 이제 기계적으로 또 이제 자금이 유입되겠죠. 과연 그 자금이 얼마나 될까? 그래서 얼마나 또 끌어올릴 수 있을까가 이제 궁금한데 한번 뭐 제가 전망한 거는 저렇습니다. 너무 나이브한가요? 골드만삭스에서 지난 12월 3일 날 내놓은 목표 주가가 애초 455불에서 780불로 71%나 끌어올렸습니다. 예. 780불. 그런데 JP모가는 그러고 나서 한 뭐 일주일 있다가 또 12개월 전망치가 90불이었습니다. 네. 그래서 저는 뭐 옛날에 제 기억이 나네요. 증권회사 조사부에 신입사원으로 들어가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주가 전망하라고 신규 탐방기업 무슨 뭐 주가 전망하라고 그때 제가 작업했던 기억이 나는데 대형 증권사 5군데 리포트 미리 구해가지고 그 목표 주가 다 더해서 나누기 5 한 걸 갖다 저의 전망치로 내세웠습니다. 아, 예. 780불하고 90불하고 더해서 나누니까 435불이 나오네요. 예. 저는 뭐 향후 12개월 후 테슬라 주가 435불로 저는 전망합니다. 아주 알겠습니다. 투자자분들이 나누셨네요. 사실 예. 이제 미국 주식 얘기를 할 때 가장 궁금한 종목을 꼽자면 이제 테슬라일 것 같은데 또 그렇죠. 전체적인 흐름을 보자면 아무래도 이걸 가장 기다리셨을 것 같거든요. 9천억 달러 규모의 부양책이 합의에 도달한 것 같다 정도로만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 흐름은 네. 또 시장에 어떻게 또 호재가 될까요? 아니면 뭐 이미 좀 반영이 돼서 오히려 좀 매물 출회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될까요, 소장님? 그게 아닌 게 아니라 사실 궁금합니다. 예. 지금 뭐 한 9천억 달러 정도 그런 상황이죠. 지금 그다음 제가 준비했던 슬라이드 보시면은 이렇게 뭐 뉴욕 타임스 기사 하나 나오죠. 예. 트랜지션 하이라이트. 지금 뭐 정권 이양기의 뭐 하이라이트인데 스티뮬러스 딜 appears
within reach. 어쨌거나 부양 법안이 거의 도달 거리에 들어왔다 하는 얘기인데, 근데 최종적인 그 결과물이 미래에 향후 바이든한테 어떤 뭐 제안을 줄 것 같다. 뭐 뉴욕타임스는 아시다시피 뭐 바이든 당선인 대통령으로 그냥 아예 뭐 확정하는 주류 언론 중에 하나죠. 그 옆에 타임지 표지도 한번 이렇게 재밌어서 한번 같이 띄었습니다. 네. 4년마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에 12월에 가면은 Person of the Year 해서 올 한 해의 인물 해서 이제 올라오는데, 그때는 늘 예외 없이 그 해에 4년마다의 그 대통령 선거 당선인의 네. 얼굴이 올라왔는데 이번엔 두 사람이 올라왔네요. 그러네요. 카멀라 해리스까지 올라왔죠. 예예. 예. 저 시사하는 바가 좀 있습니다. 저 앞에 분이 혹시 빠지 사장일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얘기인데. 자, 그다음 우리 국내 기사 보시죠. 질질 끄는 미 추가 부양책. 연준 대출 프로그램이 막판 고비다. 여기서 대출 프로그램 이게 결국 뭐냐 하면은 지금 이제 밝힌 것 가운데 그거죠. 지난번에는 1,200불이었는데 이번에는 600불 정도. 우리 돈으로 한 66만 원, 한 70만 원 조금 못 되는 돈을 갖다 재난지원금으로 미국 성인들한테 다 주겠다는 겁니다. 예. 자, 저커버그도 받는답니다. 예. 일론 머스크도 받고요. 예. 제프 베조스도 받아요. 조지 소로스도 받을 겁니다. 아, 예. 그 한 돈 70만 원 되는 돈을. 그러네요. 뭐 그런 식으로밖에 못 하는가 봅니다. 정치하는 사람들은. 거기다가 이제 대출 프로그램이 막 상고비다 하는 얘기가 PPP예요. 이른바 급여 보호 프로그램.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시죠. 지난주 말씀드렸던 제가 조금 못되게 얘기했었죠. 개빈 뉴슨 캘리포니아 주지사 가지고. 저 PPP. 저게 이번에도 한 3천억 달러 정도는 될 거다 하는 얘기입니다. 물론 최근에 이슈가 된 거는 캘리포니아 주지사 개빈 뉴슨이 주민들한테는 전부 stay at home order, 집에 머물라, 바깥에 나댕기지 마라 라고 해놓고 자기 뭐 조금씩 지분 갖고 있는 회사들 직원 몇 명도 안 되는 거기는 이래저래 해서 한 300만 달러의 대출 프로그램을 대출을 받았다는 얘기죠. 지난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? 진짜 우리 돈 3, 4천만 원, 4, 5천만 원이 아쉬운 사람들 저거 신청해놓고 6개월, 9개월이 걸린다는데 말이에요. 물론 또 주류 언론들 가운데는 트럼프 사이 쿠슈너 관련된 기업들에서도 저거 많이 해먹었다 그런 기사들도 나옵니다. 다 그런 가운데에 자 뭐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모르겠어요. 지금 뭐 이제 우리가 시장에 오래된 격언이 그거 아닙니까? 루머에 사고 뉴스에 팔고 뭐 그런 상황인데 재정 부양책도 합의됐다 백신도 맞았다 여기에 대한 시장 반응이 궁금합니다만 지금 어떻게 보면은 큰 손들은 다 북클로징 했고 그리고 또 뭐 연말이고 크리스마스 시즌이고 이런 가운데에 또 1월 가자마자 1월 5일 날 조지아주 상원의원 결선 투표가 있고 그 다음에 6일 날은 의회에서 미의회에서 의회 차원에서의 선거인단 최종 인정이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을 봤을 때는 워싱턴 DC에서 그날 대규모 집회가 또 있을 수도 있고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이라서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기존에 회자되었던 그리고 기대되었던 모멘텀들이 실제 시장에 추가적인 어떤 부양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인지 아니면은 그걸로 보고 여기서 더 뛰어들었다가는 자칫 단기 상투에 물리게 될 것인지는 제 생각에 한 1월 한 중순, 1월 초순, 적어도 1월 한 7, 8일 뭐 그 무렵 가야 이렇게 본격적으로 제대로 된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주식시장에서 이렇게 조금 뭐라 그럴까요? 뭐 결정을 못 내리는 사이에 엄청나게 뜨고 있는 데가 있죠. 예. 그걸 말씀하고 싶거든요. 예, 암호화폐는 북클로징 안 하나요?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최근 네. 들어서 또 상당한 IPO 규모를 가지는 그런 암호화폐 들어온다는 얘기도 있고 비트코인의 최근의 상승세에 대해서 더 간다라는 얘기 또 나오고 있고요. 뭐 예전에는 이더리움이니 예전 비트코인만 얘기하다 요즘에 다시 한번 암호화폐 중에서 대표적인 암호화폐 얘기들이 또 계속 줄줄줄 나오는 것 같아요.
이거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? 또 기관이 많이 산다고. 아, 맞아요. 또 네. 기관 예전하고 다른 부분이 또 하나가 그게 있더라고요. 예전에는 무조건 개인 투자자들이 조금 과열되게 사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하나는 기관들이 요즘 들어서는 엄청 들어온다는 예. 얘기가 있었어요. 예. 그렇죠. 그러면 아예 우리 저 비트코인 가격 추이부터 먼저 한번 보실까요? 네, 네, 네. 예, 비트코인 가격 추이부터 보시면은 지금 지난 주말 뭐 2만 불 넘었다는 소리를 며칠 전에 들었는데 지금 지난 주말이 23,735불이네요. 주말에만 해도 1% 또 올랐습니다. 예. 그런데 최근 7~8일 동안의 추이를 보니까 사실 2만 불 넘어서부터는 또 뭐죠? 여기 뭔가 기름에다가 불, 성냥불 하나 집어던진 그런 느낌이죠. 완전 막 이렇게 약간 갑자기 광분하는 느낌. 예. 네. 자, 그래서 다시 이제 비트코인 2만 불도 올랐다라고 했던 그 제목의 슬라이드로 다시 돌아가시면은 어쨌거나 2만 불 넘었다. 그러면서 CNBC 기사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. 빅네임 인베스터, 큰 손들. 예를 들면 폴트 존스 같은 억만장자. 뭐 그다음에 스탠리 드러큰 밀러. 이런 친구들이 지금 덤벼들었다 이런 얘기입니다. 그 옆에 기사는 지난 10월 23일만 하더라도 암호화폐 데이터 분석 업체가 연말까지 2만 달러 도달할 확률 7% 했는데 7%면 그렇게 높은 확률은 아닌데 그쵸. 저 전문 분석 업체조차도 저렇게 헛다리 짚을 만큼 지금 시장은 돈의 쏠림이 엄청납니다. 그런데 오늘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. 조금 이렇게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요. 예. 폴트드 존스는 저렇게 생겼습니다. 저렇게 생긴 분인데 8월 달만 하더라도 8월 18일 날 트위트네요. Safe haven against the deteriorating dollar. 이 자꾸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좀 이 달러에 대한 safe haven 차원에서 자기는 비트코인을 사고 있다는 거예요. 배팅하고 있는데 유일한 후회는 더 많이 사지 않았다는 거다. 뭐 이런 식입니다. 자, 드러큰 밀러 옆에다가 기사를 갖다가 저렇게 해놓은 거는 괜히 또 저 나름의 그 심술이죠. 드러큰 밀러가 5월 12일 날 한 말은 금년 5월입니다. 한참 시장 올라갈 때. 나 이거 사고 싶지 않아. 주식 말이에요. 그렇게 얘기했던 분이 11월쯤에 와갖고는 또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나는 이 시장에 쇼치고 싶지 않다. 시장에서의 이 주식 간의 로테이션은 계속 될 것 같다.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지금 아까 비트코인 추이는 보셨고 금보다 비트코인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그 슬라이드 한번 보신다면은 네. 이거는 아까 비트코인 가격하고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만 이거는 비트코인 가격 갖다가 금 가격으로 나눈 거예요. 그런데 지금 이게 뭐냐 비트코인이 거의 10배란 얘기입니다. 10배를 네. 넘었다는 얘기입니다.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다 하는 얘기고 조금 이렇게 기관 투자자들이 사고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아마 이 랠리는 당분간은 좀 더 갈 수가 있을 겁니다. 그러나 그 다음에 팬데믹이 야기한 듣도 보도 못한 장세라는 슬라이드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그겁니다. 이건 악시오스, 뭐 정치 매체이긴 합니다만 5월 13일 기사예요. Investors, 저때 투자자들은 거물급들, 큰 손들을 의미합니다. 이 사람들이 아, not buying the stock market rally. 그 당시 저기 한 S&P 500 저 정도 왔을 때 별로 이 랠리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. 근데 그 지금 그 이후 S&P 500은 그 옆에 차트처럼 저렇게까지 왔죠. 저때 저 악시오스 기사 중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.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비트코인에 베팅하고 있던 드러큰 밀러, 조지 소로스의 행동대장으로서 그때 92년에 뭡니까 저 영란은행 박살내고 파운드 박살냈던 그 전설의 드러큰 밀러. 그 드러큰 밀러가 5월달에 했던 얘기가 미국 경제에 있어서 V자형 회복은 판타지다. 환상이다.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의 부양책은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. 이 real world problem, 이 세상에 지금 이렇게 산적해 있는 실제 문제를 해결하며 극복함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드러큰 밀러입니다. 뿐만 아니라 작은 글씨들 보시면은 시티그룹의 chief equity strategist, 주식 수석 전략가, 그리고 무슨 그 아래쪽에 보시면은 골드만삭스에서도 5월 달에는 다 저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. 예. 그러니 올 한 해는 진짜 미국이나 한국이나 어디나 할 것 없이 개인들의 승리죠. 다들 저랬던 기관들이 지금 이제 가을 접어들어서 뒤늦게 지금 이 랠리에 동참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. 네, 뭐 개인들의 승리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
화려했던 그런 한 해가 이제 진짜 연말로 접어들고 있고 이제는 또 내년 전략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. 근데 뭐 시간은 네. 좀 지났습니다만 그래도 올해 마지막 FOMC가 있었다는 점에서 내년에 대한 네. 좀 전략을 구상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셨을 것 같은데 FOMC 간단하게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까요? 좀 소장님. 네. 네. 간단하게 뭐 제가 보내드린 슬라이드의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. 네. 연준의 메시지는 항상 똑같은데요. 잘할게. 오빠 믿지. 이겁니다. 네. 간단하네요. 간단하죠. 예. 네. 오빠 믿어라 이런 얘기입니다. 그래서 일단 올해 성장률 -3.7%에서 -2.4%로 올렸죠. 내년도 4%에서 4.2%로 백신 보급에 따라서 내년 하반기 경기가 크게 반등할 것 전망한다. 좋게 봤어요. 좋게 봤는데도 또 점도표는 보면 2023년까지도 내년 아니라 후년이 아니라 그 다음 해까지도 재료금리 갈 것 같답니다. 예. 경제가 암만 좋아져도 금리 안 올리겠다는 얘기인데다가 또 애매모호한 자신들의 어떤 재량권과 이런 걸 갖다가 굉장히 강조하는 저 제롬 파월 지금 사진은 저건데요. 지난 6월 FOMC 때 코로나 무서워가지고 다들 원격으로 저렇게 해서 저 넓은 회의실에 파월 의장 혼자 덜렁 앉아갖고 하고 있는 얘기인데 이번에 했는 말이 성명서에 나온 얘기입니다. 고용과 물가 목표 달성에 상당한 진전, substantial and further progress. substantial이란 또 이제 전매특허에 애매모호한 단어를 들고 나옵니다. 네. 어디까지 하면 상당한 건데, 어디까지 하면 중요한 건데, 여기까지는 현재의 국채 800억, 그리고 모기채권 400억, 매달 1200억 사는 거 유지한다, 이런 얘기입니다. 예. 이것이 이제 qualitative forward guidance. forward guidance에서도 qualitative. 숫자적으로, 날짜적으로, 분명한 게 아니고 자기들이 봤을 때 상당한 진척인데 예. 그냥 그 다음 슬라이드로 마무리하시죠. 그냥 이겁니다. 금융위기 이후 한 3, 4년에 걸쳐서 3조 달러 풀었던 연준. 이번에 팬데믹 이후에 3월 이후에만 지금까지 3조를 풀었습니다. 네. 제목을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제가 이렇게 달았는데요. 누구를 위하여 이 종을 울리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냥 이거 하나만 믿고도 지금 시장은 빠져봐야 얼마 빠지겠느냐. 제발 좀 빠져라. 빠지면 내 들어가겠다가 드글드글한 그런 상황이라서 크게 뭐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나 조금 미국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한번 좀 촉각을 곤두세우셔서 향후 한 2주 정도 좀 한번 살펴보실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. 앞서서 한 1월 한 7, 8일 정도까지는 네, 좀 더 봐야지. 고무력이 상당히 크리티컬합니다. 네, 네, 그 방향성이 좀 나올 것이다. 이것은 미국이나 우리나 마찬가지다라는 말씀이시죠? 네, 그렇습니다. 예. 네. 그럼 뭐 우리 증시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습니다. 예. 다음 주에 또 관련해서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. 네. 소장님, 오늘 화상으로 네. 잘 그래도 얼굴 뵈서 반가웠습니다. 네. 뭐 예, 이렇게라도 해서 또 여러분들 뵙고 나니까 불가합니다. 예. 네. 방송에 대해서 또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요즘 사람들이 키움증권에서 펀드 사는 이유.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.